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이중 모음 와가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글자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과거. 과자, 과자. 기와, 기와. 사과, 사과. 치과, 치과. 화나다, 화나다. 화가, 화가. 운동화, 운동화. 무궁화, 무궁화. 전화기, 전화기.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읽어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화가. 치과, 치과. 사과, 사과. 운동화, 운동화. 무궁화, 무궁화. 화나다, 화나다. 과자, 과자. 기와, 기와. 과거, 과거. 전화기, 전화기. 오늘은 이중 모음 와 단어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